이 맵은 뭔가 이상합니다. 발자국 48,000개에 좋아요 2,300개. 그렇지만 단 40명만 깼습니다. 클리어율 0.00%. 50초 스피드런인데 제작자 클리어 타임도 49초 후반대입니다. 과연 어떤 맵일까요? 저는 어제 방송이 끝나고 잠을 잠깐 자고 자정에 일어나서 다시 보기를 다운받기 위해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기는 인코딩 지옥에 걸려 모아질 다운로드가 불가능했고, 오늘 자정에 일어난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이전에 댓글로 시청 맵을 남긴 댓글들이 떠올랐습니다. 총 3개가 있었는데 1개는 깼고 나머지 2개는 코드가 틀려서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또 2개 중 1개는 깨고 나머지 1개는 클리어율이 이상하길래 건들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간은 7시. 남은 시간은 7시간. 저는 이 맵을 깨고 편집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맵의 상태는 평범한 스피드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스피드런이 0.00%라면 이유는 세 가지 중에 있습니다. 숨은 아이템을 찾거나, 시간이 극한으로 빠듯하거나, 상상도 못한 빌드가 있거나, 맵을 까본 결과 숨은 아이템이 있지는 않았고, 제작자 클리어 타임과 베스트 타임을 보면 시간이 빠듯한 건 확실합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했는데 도끼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을 보니 상상도 못한 빌드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코멘토리 없이 진행되오니 클리어 영상을 보시며 분석해보세요. 차이가 보이셨나요? 영상이 볼만하셨으면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